안녕하세요, 루트다입니다. 일잘러 최고의 선택하면 빠지지 않는 앱 바로 노션이죠. 노션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실 한국만큼 노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션이 영문 버전 바로 다음 출시된 버전이 한국어 버전이었죠. 한국어 버전 출시 후부터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노션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노션을 가지고 정보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을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션의 소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모든 생산성 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올인원 워크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트, 메모, 일정 관리, 홈페이지 제작, 포트폴리오 제작, DB 관리 등 정말 안 되는 게 없는 앱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노션에 놀라는 것은 노션 그 자체보다 노션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워크 스타일은 물론이고 나아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 가장 놀라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90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가 출시되면서 대부분 업무의 워크 스타일은 워드, 엑셀, 프레젠테이션, 아웃룩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2000년대 회사에서 인력 채용 시 첫 번째로 보는 구직자 역량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이 기본이었습니다. 2006년 구글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워크 솔루션인 구글 닥스를 발표하였고 2007년 애플은 아이워크를 출시하였습니다.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스케줄러, 이메일로 나뉘는 형식의 워크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혜성처럼 등장한 노션은 개인 사용은 무료이고 한글을 지원하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베이스로 운영되어 언제 어디서든 일하고 또 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의 과정보다 일의 결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연성으로 인해서 팬데믹 시작과 함께 사용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지난 30년간 오피스 워크 솔루션 형식으로 이어져온 업무 방식을 가장 빠르게 바꾸고 있는 솔루션이 바로 노션입니다. 이 노션 사용은 이제 점점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노션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뉴스 클리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볼 때 여러 가지 툴이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툴은 애플 뉴스입니다. RSS 피드로 받는 툴과 달리 애플에서 전문 큐레이터가 1차로 기사를 엄선해놓기 때문에 필터링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채널 초기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애플 뉴스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만 정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보시기 위해서는 아이폰과 맥북의 언어 및 국가 설정에서 해당 국가로 변경을 하시고 VPN을 해당 지역으로 설정하시면 완벽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국가 변경을 리부팅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애플 뉴스 앱이 보이게 되고 맥의 경우 파인더 응용 프로그램에서 커맨드 쉬프트 점을 함께 눌러보시면 숨겨진 파일이었던 뉴스 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더블 클릭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바탕화면 또는 도구로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애플 뉴스 플러스의 경우에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데 특별히 애플에서 제공하는 매거진을 보시지 않는 경우에는 구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사용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기사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 뉴스 앱에서는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에 맞는 기사들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복잡한 광고들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기사 내용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물론 영문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영어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기사를 구글 크롬으로 보내서 자동 번역 설정을 해주시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대략의 뉘앙스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애플 관련 소식을 정리해 두었지만 본인이 찾고자 하는 내용을 카테고리화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그럼 좋은 소스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봐야겠죠. 저는 애플 뉴스에서 큐레이션 되는 소식을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와서 보시는 화면처럼 한 페이지로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들을 하드웨어, 서비스, 소프트웨어로 분류하고 또 기사 내용의 중요도를 A, B, C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명을 넣어두었습니다. 또 제품별로 검색도 가능하도록 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다양한 소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정리된 화면이고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업체명, 기사 제목, 기사 등급, 기사 요약, 키워드, 종류,
URL로 나누어두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인라인을 선택해 주시고 표 제목과 이름 넣어주시고 카테고리별 분류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글 크롬 웹스토어에 가셔서 검색창에 노션 쳐주시면 확장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요. Save to Notion을 설치해 주십니다. 기존에 이미 만들어둔 데이터베이스의 카테고리를 보시면 노션에 있는 카테고리와 일치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세팅을 해두었는데요. 역시 본인 상황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면 분류가 잘 되어서 노션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9to5Mac의 iPhone 14 교통사고 감지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해당 기사 링크 복사하기를 누르고 크롬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Save to Notion을 켜고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줄지 설정해줍니다. 여기서 클립 페이지 컨텐츠를 선택하시면 내용을 모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카테고리를 순서에 맞게 설정해 주시고 세팅된 클리핑 설정으로 가서 보시면 업체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업체인 경우에는 바로 타이핑하시면 입력 및 저장이 되어서 향후에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클리핑하기를 선택하시면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오픈 인 모션 버튼을 확인하시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PC 버전을 살펴보시면 잘 들어와 있습니다. 표를 좀 더 깔끔하고 예쁘게 보고 싶으시면 편집 버튼에서 레이아웃 리스트로 수정을 해주시고 속성에서 어떤 내용을 리스트에 표시할 것인지 고려하셔서 표시하거나 숨기기를 결정하시면 좀 더 깔끔한 표로 최신 동향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저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필터 설정을 해주어서 기기별로도 찾아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었는데요.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잘 정리된 내용은 물론이고 역시 이미지까지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상 제작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본인의 관심사를 조금만 신경 써서 노션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놀라운 업무 툴로 진화됩니다. 이에 보다 많은 분들께서 노션을 통해서 워크 스타일은 물론이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